다음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, 경기 테크노파크 원장 내정설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했다고 합니다.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의 당사자입니다. 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. 사실입니까? 최종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임명권자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. 그동안 젠더 감수성을 피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태도를 보았을 때 아니길 바랍니다. 아니어야 합니다. 최근 우상호 의원의 박원순 계승 발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국민은 되묻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답해야 합니다. 네,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